팀장님, 예. 어제 FOMC 회의록에서 혹시 이제 뭐 금리의 어떤 금리 인하 관련된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다 했는데 저는 그좀 약간 반응한 것 같거든요. 미국 증시에서는 반응을 한 거는 아니고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줬죠.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특징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, 특히 타겟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결과 자체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켰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, 물론 이제 FOMC 의사를 공개 직후에는 갑자기 매물이 훅 빠졌다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보이긴 했지만, 시장은 그거보다는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대한 그 스탠스에 더 맞춰서 그 강세를 좀 보였던 게 특징이었죠. 근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상승을 했으니 같이 우리나라 갔죠. 증시도 강세를 좀 보이면서, 물론 이제 그 관련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었었기 때문에, 그 다음에 FOMC 의사를 공개 자체가 그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. 그러니까 두명 제외하고 나머지 다 금리 인하 주장했는데 그중에 또 50bp 인하는 사람도 있네, 그죠? 근데 지난번에 카시카리가 50bp 인하를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 사람 말고 한 명이 더 있는 거죠. 이제 그두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 25bp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시장에서 그 기대했던 거는 그 성명서 내용 안에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.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 다 같이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관련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 자체가 연준위원들 자체에 이미 그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. 파월 연준 의장 얘기한 게 연준의 의견이었다라고 본 거죠. 그렇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뭐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려감을, 예, 뭐 기대감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. 그 결과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이 이제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렸고,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일단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, 또 하나가 이때 이 시간대 보면 갑자기 10시 한 30분, 40분 정도부터 훅 빠지죠. 그리고 더또훅 빠지고, 이 빠졌던 요인은 뭐였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. 그러니까 홍콩에 이어서 대만에 무기 팔면서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이, 하나의 중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그 마찰이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, 야, 이거 좀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? 좀 문제 있는 거 원래는 이게 아니야? 더 풀려야 되는데 말입니다. 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, 오늘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아마 오늘 미국 증시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어제 FOMC 의사를 공개 관련된 내용이 적용이 안 됐었기 때문에, 일단 오늘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 가지고 더, 특히나 이날 이 시간대에 뭐가 있었냐면 영내 위안화. 영내 위안화 환율이 그 2008년도 이후에 최저치까지 올라왔어요. 그러면은 최근에 뭐야? 7.07까지 아, 올라온. 그래요? 7.05까지 제가 본 기억이 그러면서 나는데. 이제 그 매물이 더 초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부진은 결국은 그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실망감 플러스 그것 미중 때문에 무역. 일단은 이제 보합권에 출발한 거고, 두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, 그걸로 인해서 위안화의 환율 자체가,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훅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지만 나쁘고 좀 제한된 흐름 속에서 역보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, 자, 후반에 가면서 좀더 밀렸던 요인은 다른 이유, 잭슨 컨퍼런스에 대한 우려감,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못 주고,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사실은 우리나라 많이 올랐잖아요. 올랐으니까 뭐 다른 거, 그러니까 현재 차익 실현의 어떤 이유를 조금 더 찾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막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?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뭐 이런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까요?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고, 그 흐름이 오늘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고,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아침만 하더라도 0.2% 0.3% 정도 상승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
그 노드스트롬이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제 미국 증시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특히나 알려져 있던 내용이긴 했었지만 위안화 환율이 갑자기 훅 빠져버리니까 그거가 부각이 되고 특히 중국 증시에서도 보면 5G, 네. 하와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렸어요. 무역 분쟁 관련 그 저기 피해주라고 해야 그렇죠. 되나요? 예. 그쪽 테마주들이 많이 밀려버리면서 이제 중국 증시야 뭐 보합권 근처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빠져버리니까 아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안 사죠. 안 샀어요. 그래서 이제 좀 더 예.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